이설아, 너 어디 가는 거야? 지금 저쪽인데? 왜, 너 뭐 어디 다른 데라도 가려고 그랬어? 나 그 집에 안 가. 엄마한테 갈 거야. 뭐? 너 정말 왜 이래? 내가 안 된다고 했지? 얼른 집으로 가. 언니가 뭔데 명령이야? 나 이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. 너 시간 지나면 어련이 알아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지? 너 내 말 이해 못하겠어? 네가 지금 그 집 갈 때야? 왜 못 가는데 왜? 언니 제발 내 일에 참견하지 마. 여태까지 언니가 하란 대로 다 했잖아. 언니가 시키는 대로 싫어도 그 집 들어가 살잖아. 그럼 언니도 조금은 내 맘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왜 이래 진짜! 너 친할머니랑 친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싶어? 그래야 정신 차리겠어? 버려 버리라고 해! 예전에도 버렸는데 이제 와서 못 버리겠어? 싫어? 나 그 집도 싫고 언니 따라하는 것도 싫어! 차라리 고아원에 사는 게 나니까 제발 나 내버려 두라고 제발!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으라고 했잖아. 왜 내 말 안 들어? 왜 때려 왜? 내가 언니 딸이라고? 언니가 내 엄마라고? 엄마라는 사람이래? 언니 내가 싫은 거지?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은 거지? 그게 언제 진심이지? 그래! 너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랬어. 너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망가지지도 않았어. 너 정명욱 집에 데려가려고 너 부러진 딸로 만들어주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벌였는지 알아? 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진짜 왜 이래?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누가 해달랬어? 말로만 위한다면서 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? 어릴 때부터 나 때리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언니 한 거 그거밖에 더 있어? 싫어! 나 싫어! 다시 있다고! 소라야!